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가요? 부자가 되고 싶은가요? 그럼 나오TV와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은 경제적 자유 인공지능 나오TV입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정영근 저자의 놀부의 부동산 DNA 책에 대한 북튜브입니다. 이번 주제는 이상에 나와 있는 부동산 재테크 불변의 법칙 3편에 대한 저자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래도 부동산이라고 말하는 이유. 200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선배가 돌잔치를 했습니다. 친구들과 돈을 합쳐 생애 처음으로 돌반지를 아는 것을 샀던 기억이 납니다. 금 3.75g 1돈짜리가 6만원대였습니다. 그로부터 20년도 안 된 2020년 금값은 1돈에 23만원을 넘겼습니다. 산수로 계산해도 400%에 가까운 수익률입니다. 돈이 있었으면 금을 사둘 걸이라는 후회가 가끔 들기도 합니다. 금뿐만이 아닙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높은 수익률을 가져다 주는 것은 주식만 한 것도 없습니다. 1986년 1억 원을 투자했을 때 2020년 주식은 8.96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서울 아파트는 6.39억 원에 그칩니다. 수익률 면에서는 확실히 주식이 낫습니다. 과거 10년 만에 수익만 돌이켜보아도 부동산은 투자 수익이 생각만큼 높지 않습니다. 대략 금이 400%, 주식이 300% 수익률을 보인 데 비해 부동산은 180%에 그쳤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사실 주식, 채권, 금보다 부동산 투자가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 부동산은 움직이지 못하는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은 강제 존버로 위험성이 적다. 주식은 탐욕에 매우 약한 투자 종목입니다. 즉흥성이 높아 매매 유혹에도 쉽게 빠집니다.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보고 있으면 팔아야 할까? 늘 고민하게 됩니다. 인간은 유혹에 그렇게 강한 동물이 아닙니다. 떨어지면 속이 쓰리지만 머릿속에서 오만 생각이 듭니다. 지금 팔까 내일 팔까 하루에도 몇 번씩 화살표를 보고 있으면 갖가지 생각에 빠집니다. 그러다 빨간색이 파란색으로, 파란색이 빨간색으로 바뀌면 멘탈이 무너져 버립니다. 예상했던 혹은 기대했던 수익률에 도달하기 전에 팔아치우고 말자라며 매도 버튼을 누릅니다. 주식의 낮은 수수료와 세금은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쉽게 유혹에 넘어가고 순식간에 멘탈이 무너지는 것은 황금성이 좋은 투자 종목들이 갖는 공통점입니다. 그에 비해 부동산은 그야말로 강제 존버를 해야 합니다. 바로 넣었다 뺄 수가 없습니다. 세금도 그렇게 시즌을 잘못 만나면 안 팔려서 못 팝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관심을 끄고 있다 보면 어느 때인가는 내가 구입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게 부동산이 가진 매력입니다. 집값은 등락이 있지만 땅값은 항상 우상향한다. 그래도 부동산이 올라가기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많이들 반문합니다. 맞습니다. 부동산도 등락이 있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우상향입니다. 부동산은 땅 위에 지어집니다. 때문에 땅값의 움직임과 따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 땅값은 지난 10년간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이전 IMF와 서브프라임 사태에만 잠깐 떨어졌다가 회복됐습니다. 블랙스완 같이 예상할 수 없는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한 땅값은 인플레이션 이상으로 상승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땅값이 상승하는 중에 그 위에 지어지는 건물의 가격이 떨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공급 물량의 증가, 경기 순환에 의한 불경기가 찾아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순간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에 있을 때 부동산을 사는 것은 공부와 노력 그리고 운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시기가 계속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2020년을 기점으로 당분간은 경제 외적인 요인에 의해 부동산 가격의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공급 과잉에 의한 가격 하락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기는 투자란 길게 보는 것이다. 이기는 투자, 이기는 투자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비법은 있습니다. 시간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장기간에 걸쳐 평생 투자를 하면 누구나 이기는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물건도 내가 산 후에는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때에 따라 내가 구입한 시점이 가장 비싼 가격이 될 수 있고 거래 가격은 팔려는 사람이 많을수록 더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나의 판단이 정확했다면 나머지는 시간에 맡기면 됩니다. 가격 하락은 절대 평생 가지 않습니다. 내가 일희일비하지만 않는다면 시간이 돈을 벌어다 줍니다. 부동산의 자가 점유기간은 평균 10년입니다. 대부분 자기 집을 산 사람은 10년은 거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집을 가진 사람 10명 중 1명만이 집을 사고 판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최소한 자기 집을 사고 파는 사람들은 돈을 벌 수밖에 없습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장기간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자금 면에서 안정된 생활이 중요합니다. 감당할 만큼의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사람들은 대출금 갚는 것만 신경 쓰지 집값에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채를 끌어다 집을 산 사람은 맨날 집값만 쳐다볼 것입니다. 감정이 개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면 겁나서 팔아버립니다. 가격 상승 기간에 사서 하락기에 파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수요자가 아니라 투자자들입니다. 투자는 전쟁터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투자는 승률이 높은 게임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부동산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내 집 한 채는 있어야 한다 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내용에서는 저자 말처럼 부동산은 일희일비하지만 않는다면 시간이 돈을 벌어다 주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입지일수록 더 많은 돈을 벌어다 줄이라 생각합니다. 이기는 투자를 하려면 길게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식에서도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길게 보지 못하고 가격의 등락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최근 김작가 TV에서 주식의 대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철학이 있었습니다. 가격의 등락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주식에 대한 가치에 초점을 맞추고 장기간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부동산과 닮은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과 주식 모두 좋은 종목을 선택하여 장기 투자를 한다면 이기는 투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부분은 정영근 저자의 놀부의 부동산 DNA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